최고의 스타가 되기 위해 한 해에 배출되는 신인 가수만 수백 명. 그러나 경쟁에서 살아남는 건 단 1%. 99%의 신인들은 대중에게 각인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산후 살벌한 이 시대. 간만에 왔는데 병풍 샀네. 그리하여 오직 신인들만을 위한 초대형 액션 서바이벌 드림 판타지 실현쇼 버라이어티 아이돌 스쿨이 탄생했다. 아이돌 덕에 삼시세끼 먹고 사는 예능 전문 MC 전현무를 필두로. 나 알지? 내가 다 너희들 키운 거 알지? 신인 아이돌의 노래를 담당할 보컬의 신 김현우까지 MC로 전격 발탁하며 최상의 라인업을 구축하는데, 김현우를 선택하신 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윤종신 시대는 갔어요. 바야흐로 김현우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보기만 해도 칙칙한 두 남자와 신인 아이돌들의 조합. 0% 시청률을 기록하기 딱 좋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으니, 그래서 제작진이 준비한 특단의 조치.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들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오직 신인들 자신의 힘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쇼 무대를 만드는 신개념 뮤직 서바이벌 쇼 아이돌 스쿨이 첫 방송을 시작한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사람 많이 보냈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이돌 스쿨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잘해 봅시다. 아유, 형님.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이 보컬의 신화입니까? 아, 너무 만나뵙고 싶었어요, 진짜. 어, 정말로요. 이야, 저도 정말 만나뵙고 싶었어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프로그램 지금 이거 처음? 저 MC 처음 하는 거예요. 와, 남자 그룹 관심 없죠? 여자 아이돌에 좀 관심 있는 편이죠. 그래요? 여자 아이돌 누구 좋아해요? 여자 아이돌 시스타도 좋아하고요. 시스타. 네네. 소유 씨가 네. 요즘에 눈에 많이 들어와요. 소유 좋죠. 네네. 소유 너무 좋아. 소유 MC 하면 안 돼. 소유 아니야? 남자기만 해봐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세트 크다. 어유, 잘 만들어놨네. 네, 그러니까요. 오,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어머머. 이야. 정말 그러네. MBC 뮤직에서 이 정도 세트면은 네. 힘 준 거예요. 네, 최선을 다했다고. 이 정도 힘 줬는데 시청률 안 나오면 말이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힘 준 거예요. 이제 미래 한류 스타가 될 제목들입니다. 우리 신인들이 벤을 타고 왔어요. 벤을. 벤 타요? 타본 적 없어요. 푸진 씨, 걸스데이 벤 타죠? 아니, 저희도 안 탑니다. 안 타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벤을 타고 왔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벤은 벤인데 한 40명 있어, 저 안에. 네? 저러느니 안 타! 네. 이런 초과에 완전히 빡쳐있어요. 몇 명은 굉장히 지쳐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밝은 표정으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우리 기획사 대표님들이 네네. 저희를 잘 봐주셔야 또 우리 신인분들을 많이 보내실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기획사 대표님들께 큰절로 네. 저희 마음을 표현하도록 큰절 드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기획사 대표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나이 50이 괜찮으시겠어요? 무릎이 안 좋아요. 기획사 대표가 더 어릴 텐데. 그러니까. 나보다 좀 어린 사람도 있을 텐데. 예. 저희가 결코 그렇게 쉬운 방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 들어오기까지는 관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른바 최첨단 자동 네. 뮤직 플레이 시스템. 자동 뮤직 플레이 시스템. 아이돌들의 엄마죠. 네. 매니저분들이 나와서 직접 저 페달을 돌립니다. 근데 더 잘 돌리는 분이 속한 가수 음악의 분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일종의 전력기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만약 매니저가 시원찮다. 네. 음악이 안 나와요. 1분도 안 나, 1초도 안 나옵니다. 어떡하죠? 자, 그러면 우리 네. 신인들의 엄마, 설렘꾼 네. 네. 매니저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누구의 매니저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이름만 얘기해주세요. 네, 저는 매니저 2개월 차 윤상범입니다. 2개월 차 윤상범. 네. 다 부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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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데 다 부져요. 네. 저런 분들이 페달 엄청 돌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가운데 분. 네, 매니저 3년 차 허승만입니다.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네. 표정이 되시네. 3년 차에 컸어요. 변명 있지 않나요, 혹시? 없습니다. 배우 닮았는데. 배우? 네. 누구요?
오달수 씨. 오달수 씨. 오달수 씨. 오달수 씨. 자, 누구십니까? 저는 이제 만 한 10년 됐고요. 이용환입니다. 10년 차 매니저. 오히려 10년 차 되면 이렇게 여유가 생겼나 보네요. 이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최첨단 자동 뮤직 플레이 시스템. 이분들이 가동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페달을 밟느냐에 따라서 신인 아이돌들의 분량이 정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어느 아이돌 팀의 매니저인지 말씀드리지 않고 네. 바로 착상해 주세요. 아, 오달수 불안해요. 진작에 놨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자랑 보여. 나오세요. 우리 헤어 매니저이시죠. 반갑네요. 아, 역시 윤상범 씨. 그래. 위 리얼리상 안녕하세요. 헤어입니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1번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팬클럽 회원수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5,100 분이 조금 넘습니다. 네. 5,100분이요? 네, 200분을 네.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0단위까지 따질 때죠, 지금. 네. 네. 저 지금 10분년 차잖아요. 네. 지금 한 만 명쯤 안 될 거예요. 선배님 대단하신데요? 만 명이요? 저 620명이요. 그 중에 매주 나가요. 네, 선택하도. 자, 오늘 헬로 오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자, 이제 누가 누구 매니저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두 분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아, 아직도 숨을 몰아주고 있어요. 여기로 앉아야 되는 건가? 준비! 시작! 시작! 돌려 돌려! 가요 가요! 자 우와! 가요 가요! 자 오달수 갑니다. 다음 독과 베스트! 다음 독과 베스트! 갑니다! 너무 계속 불에 들어오고 있어요. 오달수 한 방 있어요. 음악 나온다! 껍데기 말라버린 빈 마음 Skin tone 가벼운 그 말에 배신감 느낄걸 Hold on a big girl 너의 환상은 모두 깨져버린 채 식어버린 애정은 다 남은 채 빈 손 다른 세상 교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나오시고요. 아, 오늘 나왔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씨. 생각보다 힘이 좋으세요. 어우, 깜짝이야. 스파르타.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아요? 밥값 때문에. 한번 점심 먹으면 얼마나 나와요? 한 20만 원 정도. 한 끼에? 네, 한 끼에. 20만 원씩. 이게 얼마나 많으면 여기 이제 저기서... 오른쪽 분이 안 보여요. 오른쪽 네다섯 분이 안 보여요. 자, 그러면 각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낙타 씨. 낙타? 이름이 낙타야? 네, 안녕하세요. 탑도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낙타입니다. 낙타. 닮아서 낙타는 아니죠? 아, 정확하십니다. 낙타 닮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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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제니 씨입니다. 랩을 맡고 있습니다.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한솔입니다. 시력을 맡고 있는 보컬을 맡고 있는 상도입니다. 탑독에서 랩을 맡고 있는 야노입니다. 숫자를 맡고 있는 제로입니다. 곡을 쓰고 있는 메인보컬 곤입니다. 메인보컬 서곤입니다. 예능을 맡고 있고요. 탑독의 섹시가이 비주입니다. 무뚝뚝한 리더 피곤입니다. 무뚝뚝한? 네, 무뚝뚝한. 탑독에서 모자를 맡고 있는 귀염둥이 막내 아톰입니다. 이런 거? 몰라요, 자기네들이 하는 거. 제가 베스트 매니저면은 업도님도 나올 것 같은데요. 출연하신다고 뭐 헤어 메이크업 해달라 그러시더니 지금 다 안녕 되셨어요. 자, 아이돌 스쿨에 네. 이번엔 가고 오늘 저희가 시청률 올리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이팅! 감사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세 팀의 재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능을 제대로 보여주셔야만 저희가 준비한 그 음악 무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무대에서 어떤 아이템을 갖느냐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잘한 팀은 카메라가 엄청 많이 붙고요. 특수효과 나오고요. 조명 엄청 때려주고요. 근데 만약에 꼴찌한다. 후라시 하나 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플래시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후라시요? 네. 그 아이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이기 때문에 재능을 마음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벌칙 있잖아요. 네. 네. 만약에 못하게 되면은 우리 신인 보호 차원에서 그 벌칙은 매니저가 받겠습니다. 네. 네. 매니저들은 벌칙 속으로 이동해 주세요. 제일 싫어하는 자리로 또 가고 있습니다. 각오하세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네 가지 선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퍼스타 팬, 그리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한우 시식권. 역시 하늘 반응이네요. 그리고 무대하실 때 팬클럽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팬클럽 초대하시는 팬클럽 초대권, 그리고 열심히 게임했지만 마지막 역전은 필요하겠죠. 아이템 교환권 있습니다. 교환권. 그렇습니다. 최대 규모 그룹이죠, 우리 탑독. 네. 지금 오늘 몇 명 나왔지? 몇 명 나왔지? 뭐야? 제가 잘 배나 한번 해봤어요. 아, 한 씨가 CO2를 발사했는데 네. 지금 윤상범 씨가 깜짝 놀랐어요. 소진 씨가 네. 이 탑독이 어떤 그룹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유닛 활동을 겨냥해 나이트, 드래곤, 위저드, 라이온이라는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인적으로 나이트라는 그룹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나이트 누구예요? 낙타하고 아톰. 네, 얼마나 다니길래 나이트가 나이트를 얼마나 다니길래 안 가고 요즘에 나이트 가요, 저 친구들? 왜 나이트예요, 이름이?
기사 이제 기사. 아, 기사 나이트. 네, 기사 나이트고요. 제가 좀 단정하고 제가 좀 단정하고 좀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사실 말씀드려요. 지금 매니저도 처음 알았다는 문자. 너희들도 나이트였어. 너희들이 기사였어? 개인기들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아. 야, 성대모사가 엄청 많네요. 피구는 성대모사. 뭐, 누구 합니까? 전현무 MC님께서 좋아하시는 샤이니. 종현 선배님의. 샤이니 건들면 안 되는데. 딸, 아,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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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구. 네. 성대모사 딴 거 없죠? 네, 없습니다. 없으면은 복근 공개할래요? 복근이 있다고. 복근을 보여주면서 네. 아까 종현 성대모사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친구가 복근을 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온 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리고 있네요. 서공! 네! 성대모사랑 치아로 휘파람불기가 있나요? 일단 치아로 휘파람불기는 뭡니까? 5, 6, 7, 8 어머! 어머! 입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이빨로, 그치? 어머! 성대모사는? 그 옛날에 모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세윤 씨의 그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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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해? 하나, 둘, 셋! 장난하냐? 장난하냐? 반갑다, 되게 반갑다. 서공씨. 브라이언도 돼요, 브라이언? 노래 부를 때, 그, 브라이언 선배님 그 표정. 나의 사랑을. 음은 안 올라가는 거야, 결국엔? 거기만 치아 휘파람으로 하지, 됐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너를, 시작. 환하게 너를 보내지. 잘한다, 잘한다. 김래원 성대모사 누구예요? 제로? 제가 영화 해바라기 보시면 마지막에 명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너를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너를 꼭 다 가져가야만 했냐? 너를 지키지 못해 10년 동안 진짜 저랬나? 꼭 그래야만 했냐? 비주하고 한솔이 걸그룹 댄스가 가능하다고. 자, 아톰하고 비주하고 한솔 앞으로 나와주세요. 내가 너를 만지고
지우 남자 맞죠? 네, 남자. 어. 언니 장난 아니야? 헤일로 뭐 걸그룹 해서 가능한 사람 없어요? 헤일로 전원이 네. 가능합니다. 아 정말로? 네. 어 나오세요. 네. 뭐 아이템 걸려있는데? 네! 어.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예. 나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고기를 못 먹은 게 좀 됐어요. 저 신경 안 먹었는데. 맞아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매니저가 말리지 않아요? 하루만 먹어. 하루만 여기서 받으면 먹어. 괜찮아요? 뭐 잘한다면 뭐. 어, 잘한다면 본인이나 좀 잘하시면 안 돼요? 네. 자, 베스트 무대 보겠습니다. 박수! 한우 써야 되겠죠? 어, 저는 헤일러 분들에게 한우 드리고 싶어요. 이야, 여자의 적은 여자야. 죄송한데 탑동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순희 씨, 마지막으로 결정해 주세요. 뭐 헤일러입니까? 베스트입니까?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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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일러 분들 여자의 적은 여자. 자, 그럼 한우 씨 꺼낸 헤일로에게 드리겠습니다. 과연 헤일로는 어떤 그룹인지 헤일로 프로필 보겠습니다. 오, 덕이 댄스 뭐예요, 덕이 댄스? 제가 덕이를 잘 추는 게 아니라 네. 덕인 척하는 막춤이거든요. 원래 네, 그... 덕이 댄스는 어떤 거예요? 탑독, 탑독. 덕이 누군지 아시죠, 탑독? 피군 네. 형. 아, 아 피군. 아, 피군이 좀 보여주세요. 자, 맞아, 피군. 이게 그게 멋있으려고 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춤이어서. 아니 피구는 멋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제목 못 쳐요? 제목 못 쳐요. 피구는 제목처럼 출 수 있어요? 아 네 출 수 있어요. 아, 네. 보여주세요. 네, 그렇지. 네.
고은군. 예, 예. 댄서 생활했죠? 예, 예. 댄서. 누구누구 생활. 댄서 했죠? 저 뭐, 시스타 선배님과 케이 선배님 댄서로 있었습니다. 사랑이 근데 왜 애창곡이 반달 가면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네. 1990년도에 김은국 선배님께서 네, 하신 액션 영화인데 그 주제곡을 또 알거든요 저희가. 거기다가 한번 안무를 짜고 준비해봤습니다. 스티커 걸고 한번. 그 걸고 만약에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정도로 자신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팬클럽 그럼 초대권 네. 걸고 네. 보겠습니다. 한우 시집권을 뺏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티를 볼 차례죠. 유지. 아 유지 언니 이거 걸어야 돼. 이건... 한우 걸고 할까요? 네. 만약에 정말 우리 유지 양의 성대모사가 너무 좋으면 한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남편이 스파게티 좋아해요. 먹고 싶어요. 나머지 멤버들 뭐 보여주고 있으면 수익을 딱 박으면 네, 드릴게요. 네, 더 추가하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럼 MC 전현무 선배님을 오버. 나 못 오버, 나 허리 나가. 현무 씨가 몇 킬로 정도 나가죠? 내가 70, 한 4, 5? 74, 5 킬로. 그래, 맞아요. 언니 괜찮을까? 아니 저 정도 하체임이면 김현 선배님도 엉덩이로 치면 날아가겠어요. 엉덩이 자신 있잖아요. 엉덩이 자신 있죠. 엉덩이 치기 한번 갈래? 자. 하나, 둘, 셋! 야! 하나 안 먹어도 너무 씩씩하잖아요, 지금. 한우 먹으면 사람 잡겠다, 야. 한우 시식권 드리겠습니다! 많이 먹고 있어요! 잘 먹었네, 케이 시식권. 먹고 싶을 거야. 자, 우리의 무대는 우리의 손으로 최고의 꿈의 무대가 실현된다. 쇼 아이템을 걸고 펼치는 서바이벌 게임. 다 같이 아이템을 잡아라.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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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그렇죠. 선사해드리는 예능과 쇼가 결합한 방송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멋진 무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쁘게 나오려면 조명. 그렇죠. 중요하죠. 아.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 카메라. 특수효과 한몫을 하죠. 그렇죠. 특수효과, 네. 무대 장치 이런 네. 것들. 자, 보세요. 우리 12명의 탑독이 네. 완전히 멋진 칼군무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근데 카메라가 단 한 대야. 우리 이쁜 베스티가 베스티가 너무나 섹시한 춤을 준비했는데 껌해 분명히 보이시잖아 그림자만 나 그림자만 그림자만 나 그렇죠 어 그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정을 선보이는 요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아이템을 많이 좀 획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인 게임을 하기에 앞서서 몸은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뭐야 이게? 네, 이제 자, 하시는 사람 잘 들어. 풀렸습니까 이제? 네. 네. 풀렸죠. 자, 그러면 이제 게임에 앞서서 팀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우 팀장, 소진 팀장, 현무 팀장. 저의 경험으로 요령 있게 게임을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작지만 강하다. 아이돌 MC입니다. 예전부터 저는 좌샤이니 우아유였습니다. 아이돌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MC 뒤로 가서 서주세요. 자, 첫 번째 불량감자 완소샷을 찍어라. 이 게임 말이죠. 아이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비주얼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연습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방식을 설명해 주시죠. 어렵다. 일단은 각 팀에서 두 명씩 선출되게 되고요. 그렇죠. 1단계인 요 감자를 입고 2단계인 저 양말까지 도착하게 되면 네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명이 탈락하게 되죠. 자동 탈락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 계속 방해 공작을 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밀고 밀고 잡아당기고 머리 잡아 뜯고 수아레스처럼 물고 괜찮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카메라 앞에서 정확히 프레임 안에 찍으면 되는 거. 그렇죠. 가끔의 대표 두 명을 뽑아주세요. 시청분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탑톡과 베스트의 2, 3위전이에요. 3위는 아까 말했듯이 카메라가 한 대예요. 자, 누구? 아, 이보 언니. 여기 기사도 정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냥 여자고 남자고 다 물어 뜯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낙타, 피군. 낙타, 기사도 정신 없어. 불량감자 완소샷을 찍어라. 골찌를 가리기 위한 두 번째 라운드. 형평성을 위해 베스트는 두 명, 탑독은 한 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과연 카메라 한 대로 쇼무드를 꾸미게 될 굴욕의 골찌팀은? 그러면 베스트 다혜양, 각오 한 말씀.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탑,
탑돌에서 기사도 정신 없는 걸로 뽑힌 피군. 네. 네. 뭐 여자라고 봐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 두 번째 연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기. 사생결단 방석 뺏기. 네. 오, 자, 요 방석을 중심으로 둥글게 둥글게 돌아요. 돌다가 제가 호각을 불면 깔고 앉아요. 10초 동안 서로 뺏을 수 있는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면 끝나는 겁니다. 더 많은 방석을 가져간 팀이 이기는 겁니다. 네, 꼴찌 팀은 매니저가 보쌈차를 먹게 되겠습니다. 자, 준비! 파이팅! 시작! 이제 남은 길은 단 한 번. 꼴찌팀은 달랑 흰 조명 하나로 쇼무대를 꾸며야 한다. 출전 선수까지 바꿔가며 결의를 다진 탑도 힘으로 절대 밀리지 않는 베스티. 과연 흰 조명 하나로 무대를 꾸밀 불욕의 꼴찌팀은? 준비되셨어요? 자, 명심하세요. 여기서 진 팀은 메이저 보쌈차예요. 네. 그거는 그거 조명, 조명. 이번 게임은 바로 세트가 걸린 게임인데요. 1등 하신 분들만 세트를 지으실 수 있으세요. 1위 가수가 되려면 어떤 곡들이 1위를 했는지 알아야겠죠? 네.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위 곡을 몸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1분 안에 가장 많이 맞히는 팀이 우승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90년대생들이기 때문에 80년대 노래를 잘 모를 거예요. 네. 80년대 노래를 뽑으면 불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 각 팀의 대표 나와주세요. 예! 합사하라고? 뭐야? 패스 있어요, 패스. 패스. 노래 제목입니다. 형, 야,
이렇게 이 춤 몰라요? 기대해주세요. 1 10초 남았어요. 1과 1분의 1. 와! 이야! 진짜 춤을 춘대요. 그만! 자, 다음에 헤일로 준비! 시작! 진정하게! 이거 어떻게 알아? 어렵다. 내 사랑을 너에게 줄게. 아, 어려워. 큰일 났다. 나! 내! 사랑! 울음! 내 사랑 울고! 너! 나! 오케이. 내! 나 관대! 너무 어렵다! 어렵다! 멋지지? 이거 쉽다 쉽다. 비글비글! 이거 뭐예요? 나 항상 그대를. 아. 나? 항상 그대를. 이게 무슨. 아, 이거는. 자, 두 문제 잘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유리한 2000년대 1위곡이고 SDA의 차례입니다. 준비. 한 문제. 진짜 싫어. 지. 예. 텔미 텔미. 미치겠다 진짜. 제목 제목. 이게 뭐야? 몰라. 아마 아플 것 같아. 아플. 몰라 몰라. 할 수가. 미친 사람. 이게 뭐야? 베티가 다섯 문제를 맞춰서 단독 세트를 확보했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센스를 검증하는 마지막 게임. 네. 이번 네. 마지막 게임에는요, 특수 효과가 걸린 게임입니다. 자, 이번 게임은 자, 각 팀의 이제 한 명이 네. 벨트 여기 마사지 기계 위에 돌아 서 있게 됩니다. 따라라라 꺼지는 거. 그렇죠. 네 명의 선수가 릴레이로 어허. 처음에 코끼리 코를 하고 열 바퀴를 돌아요. 어허. 그리고 나서 제품을 가지고 1단계로 입술을 그려줍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주자가 똑같이 코끼리 코 열벌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재료로 눈을 그려주게 되죠. 그렇죠. 3단계는 매력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가발까지 씌워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미션 후에 가장 빨리 돌아오는 팀이 우승하는 겁니다. 저희 MC들 보기에 너무 엉망진창이면 실격입니다. 아. 그렇죠. 막 그냥 찍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재료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예쁘게 화장을 해주세요. 네. 자, 지금 보이는 세 가지 박스 안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각 팀의 대표를 뽑아주세요. 자, 근데 이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2등입니다. 저희가 등수가 높으니까 저희가 이긴 거예요. 근데 제가 아유, 말씀드렸죠. 네.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네. 있어야 된다. 맞아요. 아니 이게 아이돌 생활 괜찮으시겠어요? 와, 진짜 심하네. 나보다 무서운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특수권의 정미. 네. 제발. 패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미니게임을 해서 아이템 교환권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교환권을 따면은 남의 걸 뺏어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없이. 자, 그러면 어떤 게임을 할까 생각해봤는데 각 팀에서 가장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너무 정해져 있죠. 네, 헤일로에 사는 오웅군. 자, 베스티 유지. 유지. 그러면 유지 양부터 영어로 신체 기관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 열심히. 중간에 걸리면 탈락이에요. 네. 자, 준비. 시작. Head. Nose. Eyes. Legs. Lips. Knees. Bust. Bust. 오. 오. 크게 갔다 아, 네. 나나나 자, 오, 3, 2, 2. 앵클. 앵클. 오케이. 앵클. 오케이. 어, 숄더. 숄더. 오케이. 아, 했어. 안 했어. 알았어. 팔 안 했어. 자. 스파인. 스파인 척추. 오케이. 양말. 힙. 힙. 1 동물, 영어 동물. 자, 먼저 5부터 라이언. 타이거. 히브라. 뭐요? 히포, 히포. 비버, 비버. 어, 헤키. 어, 헤키. 헤킹이야. 이런 것 돼요? 헤키? 헌님은 헤킹이래. 아니. 아, 자, 조용히. 아이 라쿤. 멍키. 멍키. 시브라. 뭐라? 시브라. 시브라. 지브라 한 거야? 나중에 욕한 거야? 지브라. 아, 지브라. 네. 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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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드잖아요. 아, 퓨마. 아, 퓨마. 진짜. 참. 뭐? 뭐야? 슴더치. 슴더치. 뭐야? 조명 뺏겼습니다. 조명 뺏겼어요. 조명? 네, 조명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팀이 끝이 났습니다. 총 결과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저희 또 분들에게 하나 주고 싶은데 네, 저희 멤버 적으니까 카메라 네, 카메라를 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오늘? 네. 아, 너무 재밌게 잘한 것 같습니다. 엉망이 됐네요. 엉망이 됐고. 앞으로 이제 어떤 예능 프로를 나오더라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네. 대한민국에 있는 예능 다 모아놨거든요 저희가. 네.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신인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말 네. 행복했고요. 네.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더 발전해서 더 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뭐 저 이렇게 12명 모두 출연시켜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예능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른 다음 주 화요일 6시 다른 또 아이돌도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17 on the cover of a magazine, a shooting star.